오늘은 무카타를 먹으러 갑니다. 짜오프라야 강 바로 옆에 있는 무카타 뷔페 루프탑. 사실 거기를 가려면 노을 시간에 맞춰가야 되니까 또 너무 늦게 가면 안 되거든요. 노을을 봐야지 좀 더 예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늦게 가면 좋은 자리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시간 맞춰가지고 일찍 나왔고, 오늘 낮에는 술도 안 먹었습니다. 술 마시면 퍼즐러 자가지고 늦게 나올까봐. 지금 오렌지 이거 했고요. 16바트짜리. 우리 이거 타면 돼요. 이거 타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여기는 원래 좀 불친절해요. 하긴 운도 많고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려면 해야세요. 그렇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 여기 한참 또 더워. 여기 막 해 그냥 오니까. 여기 여기 보니까 이게 시간표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가는지. 저희 거는 11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 벌써부터 노을 지고 예쁩니다. 무카타 집에서 좋은 자리 맡아야 되는데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자리 있지 않을까. 여기 진짜 이쁘다. 아시아틱 구경이네. 타다가 이게 옐로우인가? 이거 오렌지. 옐로우 타다가 오렌지만 타도 승차감이 엄청 떨어져. 5바트 차인데. 지금 저기 DJ 있어. 여자애. 라이브가 하나 있다. 여기 나름 핫하게 하나 보네. 여기 거기 아닌가? 그 카페 그거 있는데. 맞네. 이 리버시티 어때? 이거 어떻게 넘느냐? 저희가 가는 곳이 저기입니다. 저기 무카타지. 아, 근데 여기는 멋있긴 멋있어.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 힐딩뷰랑 여기 이런 구도심이랑 조회수가 더럽게 안 나서 그러지. 해 지네 벌써. 아, 여기 진짜 좋네. 멋있다. 그때 갔던 집은 사람이 아직 없네. 많이 그러네. 저기는 장사가 그렇게 안 되네. 비어있네.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예전에 저기 무카타집 영상도 올렸고요. 여기 스카이워크 영상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괜찮으시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냥 막 서가지고 뭐 구경하고 뭐 그러네. 구경하고 그런다. 괜히 우리 그때 다리 올라가가지고 다리에 꽂혀서. 여기는 자리가 많은데 여기는 무카타가 아닌 것 같고. 저 위에 무카타 자리 있다. 맨 끝에. 아, 기가 나는데 자리 없으면 안 돼. 제발. 아, 근데 여기 되게 여기가 잘 되는가? 여기가 장사가 안 되나? 3층 루프탑 뷰. 아, 루프탑 뷰가 아니지. 루프탑 리버 뷰? 이야, 여기 장사 안 되네. 역시 돼지고기지. 무카타지. 삼겹살이지. 오,
아, 자리 있긴 있다. 우리 어? 저기 있다. 저 안에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하. 새우가, 송새우가 있어. 아하하. 안 돼. 자리 없나?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강가자리 쪽이 다 찼어요. 다 차고 저희가 지금 네, 5시 43분에 왔고 오늘 목요일 평일이거든요. 아, 지금 저기 해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아, 저 자리 남은 줄 알았는데 안 남았고 여기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도 뭐 저 앞에 형님 뭐 보이는 거 빼면은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네. 무카타 집에서 바라보는 노을입니다. 예쁘죠? 지금 여기 무카타 집 노을이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그 여기는 강변에다가 루프탑이라서 저번에 갔던 데보다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여기는 뭐 오시면 싫어하실 분이 없겠네요. 다 좋아하시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술도 시켰습니다. 땡큐 호응답. 네,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연두님이 음식 갖다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절대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영상 찍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두님 보기 전에 맥주 좀 따라 놓을게요. 이거는 얼음 안 들어간 거, 연두님 거. 이렇게 얼음 들어갔어요. 아, 이 집은 다 좋은데 얼음이 잔 얼음이네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무한리필이라서 어느 정도는 가면 감안해야 됩니다. 아, 이거 무카타 옆에 여기에다가 샤브샤브처럼 넣어서 먹는 야채거든요. 여기 버섯이 되게 크네. 요거를 조금씩 넣겠습니다. 바질도 좀 뜯어야 되는데 뜯어서. 얘가 좀 향이 세요. 근데 사실 이걸 안 넣으면 뭐 마늘 없는 김치랑 똑같은 거라서 넣어야 됩니다. 네, 고기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연두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기는 제가 꾸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무슨 소스야? 이거? 그린 소스. 뭐 찍어 먹는 거야? 새우 이런 거? 새우. 아, 새우가 그냥 있어, 진검 해산물 소스? 아, 진검새우 있으니까. 아. 우리 한 잔 할까요? 우리만 서서 이러고 있네? 국수가 넉넉해. 여기는 무카타 뷔페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뭐 사과도 있고 옆에 넣어서 먹는 야채들도 있고 태국 분들은 이거 라면 많이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거 당면 넣어서 많이 먹습니다. 계란이랑 어묵 종류도 많이 넣어서 먹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면이랑 계란이랑 저거 바질이랑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해산물은 잘 안 넣고 사실 그냥 삼겹살로만 끝까지 먹어도 뭐 본전은 뽑는 것 같아요. 저는 삼겹살이랑 여기서도 닭고기를 좀 먹는 편입니다. 태국은 닭은 무조건 맛있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홍합이 있네요. 홍합을. 와, 이거 소주 한 잔인데. 여기에서 소스 가져다가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국 분들은 또 무카타 먹을 때 이런 거 볶음밥 같은 거 같이 막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연두님이 진검이 새우도 있다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어딨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솜땀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솜땀 요거 하다가 드시면 되거든요. 드시면 솜땀 타이도 먹을 수 있고, 옆에 이게 뿌빨라 소스랑 이거 게도 있어서 요거 넣어서 하면 솜땀이 됩니다. 어딘지 모르겠네. 그리고 빙수도 있네요. 나름 뭐 귀엽게 여기 가격이 제가 알기로 1인당 만원?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귀엽게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아, 징그러운 새우 저기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새우가 있는데 그렇게 실해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밥 따 먹을 때 새우 꺼먹는 거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이면 삼겹살로 그냥 끝장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맛있게 퍼지고 있네요. 삼겹살 생각밖에 없다 여기. 근데 여기 삼겹살은 괜찮아 보이더라고. 야, 잠깐만 거기 약간 여기 튕겨서 꺼봐. 그런 느낌. 맛있겠다. 지금 고기 지글지글 익고 있고요. 바다 보면서 짠 하고 먹습니다. 아유, 너무 좋다. 이 맛에 방콕 온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 볶아탕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빠 엄청 커. 되게 웃긴 게 우리 빼고 다 콜라 먹어. 아무도 거의 다 술 안 먹어. 저분 한 분 소주 먹고는 있네. 거의 다 그냥 콜라. 희한해 근데. 이게 술 없이 어떻게 먹지? 기본적으로 더워서 그런가 날이? 유람선 간다. 야, 여기는 진짜 제일 좋은 자리는 오픈런을 해야 되는 거 같아. 아질이 너무 애가 안 좋아. 안 좋지. 안 좋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냥 갖고 놓았어. 아니 그래도 넣어야지 향이 나지. 이거 돼지 비계를 가운데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름이 싹 내려오면서 얘가 좀 덜 달라붙어요. 근데 아까 까먹고 못 넣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드시면 됩니다. 바질이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넣어야 또 묵었다니까. 심심하네요. 쪽파. 여기 쪽파 있더라고. 맞아. 쪽파 철인가? 명륜진사 갈비에도 쪽파 김치 있더니. 아까 해 떨어진 다음에 놀이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 막 올라오더라고. 진짜 멋있다. 강 보이고 노을 있고 술 있고. 아, 솔직히 이거는 한강 거기 어디야? 상암공원? 거기 그냥 쌈싸대기 때리나 이 정도면 한 100대 때려도 상관없다. 100대 때려도 한강에 할 말이 없어. 짜부레한테. 너무 좋네. 좋아. 이쪽은 이렇게 잘 안 보일 텐데 CTV가 보입니다. CTV. 아, 너무 좋다. 무슨 여기 위에 루프탑 자라. 근데 확실히 해운 단점 따름 여기 막 껍질이 되게 쫀득쫀득해. 이거 맛있다. 고겹살처럼. 진짜 막 쫀득쫀득. 근데 얘네 삼겹살이 우리 오겹살 아니야 그러면?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왠지 그럴 것 같아. 새우를 까서 먹고 있어. 그러네. 야, 진짜 태국인들의 새우 사랑은 뭐 끝이 없대요. 진심이지 진심. 어떻게 새우를 줘줄 수가 있냐. 시장 가도 새우 엄청 팔고.
우리는 삼겹살로 조이지. 지금 고프로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겠다. 빗물이 이렇게 막 나오고 발도 있고 빛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직각으로 사고는 막 뻗치잖아. 와 진짜 멋있다. 대박이네. 무슨 거기 푸켓 풀빌라에서 노을 보는 것 같아. 아 멋있다. 삼겹살 또 가져왔습니다. 와, 다 꽉 찼네 이제. 우리 옆에도 맥주 먹네. 남자만. 저기 새우 정말 제대로 조심. 손으로 다 까가지고. 와, 저기 보시면 새우를 다섯 짝을 가져왔어요. 왜 새우 되게 좋아해? 아, 이제 좀 제대로 돼 보이네. 근데 이거 아까 없었던 거 같은데? 청경채? 다 떨어졌어. 배추 들어갔고. 어쩐지 뭔가 없는 거 같은 거야. 다 없었어. 다 떨어졌어. 근데 지금 채워져 있던 거. 삼겹살 계속 조지는 중인데 엄청 맛있습니다. 태국 분들은 새우 조지고 저희는 해수 조지. 태국 분들은 펩시 조지고 우리는 맥주 조지고. 이렇게 청경채 익은 거랑 삼겹살이랑 이렇게 싸서 바질 있으면 바질이랑 먹어도 되고 딱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니. 진짜 앉아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앉아서 이거? 이게 근데 여기까지 나 안 보여서 잘 못하겠던데. 나도 그래서 아까 좀 이상한 거야. 일어나야 되는데 나가. 얘네 대충 굽나 보네. 고기 굴 줄 모르는구만. 아니 나는 진짜로 먹고격자라고 안 쓰면 이게 보이지도 않고. 맞아. 나도 아까 막 구운 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쟤네들은 진짜 일어서는 사람은 직원밖에 없어. 체육에서 걷는 사람은 외국인인 것처럼 무카타 집에서 서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어. 나야 나. 그것도 나. 나만 일어서. 맞아. 근데 진짜 보면은 그냥 냅두잖아. 그냥 막 올린 다음에 막 산처럼 쌓아서 지금 저 아저씨 보니까 이거 목살 같은 거를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그냥 천천히 굽는 건지 우리랑 좀 약간 달라 느낌. 사실 이게 그 숯불로 해가지고 여기 구멍 이렇게 나 있어야 찐이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약간 아쉬웠다. 그 내가 일부러 이렇게 된 데는 안 간 것도 있어. 근데 되게 편하네. 편하지. 가스로 하니까 너무 편해. 덜 덥고 고기 굽기 편하고. 가스가 짱이야. 삼겹살은 가스 불판이지. 난리 났어요. 인도 같아, 인도. 저기도 옥수수 넣어서 먹고, 여기에다 다 옥수수 넣어 먹더라고. 근데, 아니, 진짜 서울 사람인 줄 아실 텐데, 옥수수 지겨워요. 못 먹겠어. 아 누가 들으면 이거 진짜 소화할 수 있어. 아 옥수수 진짜 우리 할머니가 오지게 해줬다 진짜. 옥수수 지금도 안 먹어. 지겨워. 근데 저 노란 옥수수 저거 여기다가 엄청 먹는 거 진짜. 안 먹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 내가 보면 새우는 그냥 여기 새우가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삼겹살이 냉동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런 것처럼 새우는 그냥 다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그냥 다 맛있는 거야. 아까 전에 저기 지금 불판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 그 여자애가 이제 맥주를 가지고 걸어갔어. 우리 맥주 갖다 준 종업원이 걔를 보면서 씨 웃더라고.
끼부린 거야? 좋나봐. 아 근데 왜냐면 우리 맥주 갖다 준 애는 내가 보기에 걔는 태국 사람이야 순수. 그 걔만 옷을 다른 거 입었잖아. 다른 옷을. 얘는 지금 새우만 먹고 있어요. 새우만 먹으러 왔어. 새우만.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말을 잘못 해도 한참 가도 됐지. 태국 사람들은 못 갖다를 새우를 너무 먹는데 뭔 안 되는 걸 뭐 알려줘.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 사람만 이렇게 먹는 거야 지금. 그렇게 먹는데 근데 이게 뭐 한국 음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한 소리라 해가지고 당면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볶았다가 이 당면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얘가 그 볶음밥? 아니 그냥 쌀밥?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 같은 거라서 이렇게 당면 넣고 저기 있는 저 계란 넣고 해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먹으면 바질도 이렇게 넣고 그럼 진짜 맛있습니다. 거의 뭐 해장. 네. 근데 이게 아마 여기 기름이 다 들어가가지고 살이 뒤죽뒤죽 찔 것 같긴 한데 뭐 맛있는 거 다 그러니까 곱창도 다 그런 거잖아요. 계란. 계란 또 너무 많으면 또 맛이 똑같으니까 계란도 꾸덕꾸덕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좋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지금 여기 봐 찰랑찰랑해. 원래는 이거 찰랑찰랑해야 돼. 그 당면이 여기 붙어도 약간 꾸덕꾸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엄청 꾸덕꾸덕해지고 있어. 야, 씨. 겁나 맛있겠다. 아, 여기 사실 소주 먹어야 되는데, 태국 음식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리얼 리얼을 먹는다. 쟤는 아예 또 새우만 먹네. 쟤는 오늘 고기 먹을 생각이 없어. 대박이네. 완전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나라 마지막 볶음밥 같은 그런 거? 그렇지. 그런 거지 이게. 맛있지.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보시면 얘네 막 엄청 꾸덕꾸덕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랑 제일 맛있을 때지. 요거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지대로야. 이때가 제일 맛있을 때지. 약간 볶음밥에서 이제 밥 눌러붙었을 때죠. 계란 눌러붙었어. 바질이랑 당면이랑. 근데 이게 정말 몸에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맛은 기쁨찬지. 그러면 그렇게 맛있어. 그냥 먹는 거지. 맛있으면 됐지 뭐. 저희는 이제 불을 조금 올려가지고 얘네를 더 바삭바삭하고 꾸덕꾸덕하게 해서 먹을 계획입니다. 저기는 진검이 새우가 없잖아. 있어? 근데 안 먹은 거야 우리가. 아 그게 달라. 고기까지 있는 거랑 새우까지 있는 거랑 달라. 얼마인데? 998밖에 안 돼. 1인당 199 바트네. 엄청 싸네. 진짜 싸다. 아 이래서 사람이 태국 사람 되게 많구나. 뷰도 좋은데 나 깜짝 놀랐어. 에어컨이 없잖아. 200밖에 내가 팁사회 가면 안 된다고. 와. 그러다니까. 그럼 진짜 쟤네가 와가지고 진검이 새우를 그냥 뭐 박스 째기로 먹고. 근데 저거는 진검이 새우가 아니야. 아 맞다. 맞다. 아 그러네. 맞다. 진검이 새우 맞다. 그래도 보면. 아 진짜 썼네. 애들이 되게 많잖아. 여기 진짜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애들도 많고 가족 다니고 많고. 다
태국 사람이고 어. 외국인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웃긴 거는. 근데 또 분위기가 좋아.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 태국 사람들한테 특별한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 아, 그치. 익숙한 분위기지. 어. 그냥 늘상 있는 분위기. 어디에나. 어. 이게 뭐 강 보이는 거 그냥 보이는 거고. 어. 와, 근데 진짜 여기 짜브라야가 무카타 루프타 무카타 뷔페 와서 잘 보고 갑니다. 인당 7,000원짜리. 어, 어. 와 진짜 싸네. 가성비 쩔었네요. 어. 한진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와 여기 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뭐. 다들 새우 엄청 먹네. 와씨 오늘 이유로 알았다. 여기는 299바트야 자영화 지금 100바트가 더 비싸. 3,700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심지어 어? 아 그러네. 새우도 없는데 에어컨 나와서 100바트도 비싸가지고. 아 그러네. 어. 에어컨에 그러네. 같이 어. 100바트인거지. 여기 레스토랑인가봐? 어 아마 내가 보기 이게 통 건물주가 그냥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많네. 여기는 아싸리 좀 괜찮은 데라서 그런가? 근데 저기도 되게 약간 고급 느낌은 아닌데. 와 진짜 겁나 많네. 와 날씨가 미터 안 캐길래 나 아씨 또 얘기해야 돼. 가다가 이제 피곤한데 어, 했는데 어나 누르시네. 안 가? 아니 이러면 그래도 고마워. 뭐 지금 개곤해서 왔는데 에어컨도 바로 빡 틀어주시고 아 빨리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고 싶다. 시원한데 어 땀 범벅이야 지금. 근데 아까 거기가 카오산이랑 사실 가까워가지고 어, 먹고 안 가기가 좀 약간 아쉽고 그냥 뭐 아깝지 뭐. 그치 어. 완전 가까운데 어, 동네 가면 그냥 뭐 맥주만 먹으니까 뭐 가서 그냥 뭐 대충 흔들어 제끼고 뭐 대충 놀다가 대충 놀다가 어 그러고 가면 되니까 뭐 작정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뭐 동네는 여행 가듯이 아, 맞아. 뭐 동네 가듯이야. 뭐, 사실, 동네 가듯이. 사실상, 뭐, 박락에서 카오산은 뭐, 그냥, 변두리에서 변두리 가는 거야. 동네 가듯이. 동네 그냥. 그렇지. 음악과 춤이 있는 곳에. 그냥 잠깐 가서. 그냥. 영등포에서 홍대 가는 거요. 어, 영등포에서 홍대 가는 거야. 그냥 집 앞 술집에서 맥주 마시듯이 그냥 가는 거지. 그런 기분으로. 어, 그지. 그냥 한잔 가볍게. 근데 아까 거기서 그렇게 먹고 그냥 집 앞으로 가면 진짜로 집 앞 술집에서 잤잖아. 아, 약간 아쉬워서. 뭐 아무것도 없지. 다 왔네 벌써? 응, 다 왔어. 가깝잖아. 솔직히 뭐. 근데 여기서 낚시하면 잡아 먹나? 잡히나 봐. 아, 난 이런 거 보면 맨날 먹을 수 있나 궁금하더라고. 어, 저 많이 먹어요. 잡으셨나 봐. 어, 그러네. 오. 와, fish. Fish. 오. 대박. 맞나 봐. 오.